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요? 아, 찜 하실 거죠? 아, 찜을 하려고 그랬는데. 그럼 무부터 이제 썰어서 밑에다 깔아야지. 아, 무는 이렇게 깔아나? 아니요, 이렇게 넓게, 넓게 이렇게. 이렇게? 네. 아, 이거 할 줄 모르세요? 찜? 안 해봤어. 안 해보셨어요? 네, 이거 안 해봤지. 한번 해봤지. 아, 좋나요? 고기는 내가 손질했습니다. 다 한 거 내가 손질했어요. 아, 이... 근데 이거 왜 잡으셨어요? 어, 그래도 잡으면 누군가 하겠지 했지. 뭐, 이승우 씨가 이거 잘할 것 같아가지고. 아... 대접할 생각만 했지. 이걸 아... 이렇게 아, 너무, 아, 힘부름 시켜. 아, 제가 네. 실제로 뭐 해본 적은 없는데 고기는 많이 봐서. 어, 뭐 필요한 거 있으면. 물을 그냥 큼직하게. 아, 큼직하게. 네, 이렇게 깔면 이게 시원한 맛이 우러나거든요. 네, 그렇죠. 아, 근데 다른 요리는 웬만큼 하시는데 붕어찜은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. 아, 잘게 쓰는구나, 이렇게. 네. 이게 양념장에 넣을 거니까. 양념장에? 네. 뭐 저도 모르게 잘하지 못합니다. 아, 그래도 잘하는데. 어디 보자. 혹시 그 청양고추하고 파가 없네. 아, 청양고추하고 파. 네. 아, 그럼 내가 얼른 뽑아올게. 따고 아, 뽑아가지고. 아, 예. 네. 아, 다녀오시는 거예요? 나 갔다 올게요. 어, 조심히 다녀오세요. 그래요. 아, 오늘 보조 역할 톡톡히 하시는데. 자, 텃밭으로 한번 따라가 보죠. 아, 이놈 고라니 새끼 때문에 그 망을 쳐놨더니 귀찮네 그냥. 여기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농사짓던 곳인데. 이어가지고 지니까는 그래도 올해는 잘 됐네, 풀도 없이. 어릴 적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 짓던 실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나 봅니다. 아, 잘 자랐다. 딱 먹을 만큼만 길러내니까 힘도 안 들고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거죠. 이 고추는 약을 하나도 안 줘. 무공이에요, 완전한 무공이. 이게 따서 장 찍어 마시죠. 예, 파도 들어가야지. 아, 이 정도면 되겠다. 아유, 오셨어요? 아, 예. 다듬는 건 내가 잘 다듬어. 예. 칼칼한 거 좋아하세요? 아, 칼칼한 걸 좋아해요. 아. 이거 빠야 되나? 예. 아이고, 이렇게. 이걸로 빠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걸로? 요리하니까 재밌네. 아, 그러게요. 아, 이게 배우기도 네. 하고, 이거.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야 될 것 같아. 그다음에 이제 간장. 간장. 간장은 높죠. 어. 들기름. 들기름. 이왕 하는 거 좀 맛있게. 아 예. 예. 제가 그 동안의 노하우로.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. 예, 그 동안의 노하우로 제가 예. 해보겠습니다. 혹시 고추장이 있나요, 고추장? 아, 고추장을 못 담갔어. 된장이나 이런 있는. 아, 된장 괜찮습니다. 갖다 주세요. 아, 갖다 주세요. 예. 아, 빨리 갖다 드세요. 아유, 바쁘구만 아주. 장입니다. 내가 당근장, 된장. 어, 장독대가 많아요. 다 담근 거예요. 내가 다 담근. 대단하시다. 야, 어머니 어깨 너머로 된장 만드는 법을 이렇게 자연스레 배워뒀다는데요. 내가 담근 된장. 아, 된장. 승윤 씨는 자연인들의 어깨 너머로 양념장 만드는 법을 이렇게 익혀뒀고요. 아, 고춧가루를 배움직해야 주는 건 내가 해야 돼. 어디 봐. 오,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었는데 승윤 씨? 오, 승윤 씨. 맛을 한번 살짝 보면.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겠죠? 아, 골고루. 예. 아, 뜨거워! 왜 뜨겁냐? 나도 금방 끓어버리니까 금방 되겠네. 예. 예. 어디 갔어요? 아니, 넓은 게 이렇게 물속에 있던 거. 아, 오. 자연인 직접 담근 열무김치까지 반찬으로 준비하고 나면은, 자, 이제 붕어찜이 착착하게 졸기면을 기다리면 됩니다. 오, 잘 됐다. 오, 맛있어. 예. 아, 안 먹어도 맛있네. 잘 됐네요. 안 먹어도 맛있어, 정말.
자연인이 잡은 붕어에 승윤 씨가 만든 양념을 듬뿍 얹은 붕어찜 완성입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니죠. 예. 맛있게 드시죠. 예, 예. 물을 먼저. 네. 자, 물 먼저. 그렇죠. 왜 이렇게 긴장했어요? 왜 그래? 어우, 잘 익었네, 아주. 이야, 야, 힘이 다시 넘어가네. 아, 과연. 자, 승윤 씨의 요리 실력 인정받을 수 있을지. 초보자가 아닌 거예요, 그렇게 때는. 아, 굉장하네, 이거. 굉장해. 야. 야, 내가 그동안 이게 본 게 있어가지고. 아, 정말 맛있네. 나는 맛있는 건 맛있다고 그래. 진짜 맛있죠. 양념이 고르게 밴 무와 붕어살을 함께 먹으면 맛이 더욱 좋다고 하는데, 이야, 이 자연인 입맛에도 잘 맞나 봐요. 예. 아, 근데 재료 자체가 원체 맛있어가지고. 진짜 둘이 줄까? 아, 둘이 먹다 하나 죽는 거지? 둘이 줄까? 나 먹는 거야. 야, 이게 맛있네. 야, 진짜 잘 됐네, 이게. 이게 양념이 잘 뱄어요. 오랫동안 끓여가지고. 이 짭조름한 국물에 밥 비벼 먹으면 예술입니다. 오늘 뭐 승윤 씨가 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 맛있게 먹는데요? 본인이 해가지고. 아, 시원한 물소리 쏟아져 내리는 여름날. 나무 그늘 아래 바람 소리까지 딱 듣고 있다 보면은 호사가 따로 없죠. 아, 진짜 이렇게, 예? 뭔가 자연 에어컨. 아, 자연 에어컨. 예. 아, 에어컨. 에어컨 틀어놓은 것보다 더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물소리 들으니까 뭐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무릉도원은 항상 있는데 내가 에어컨 하니까 이제 나는 네가 또. 예. 에어컨이요? 에어컨이 왜요? 에어컨 내 전문가예요. 에어컨을 오랫동안 에어컨, 냉동기 에어컨을 했어. 아, 그러면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에어컨 그 기술자 하셨어요? 기술자도 하고. 아, 자부심은 뭐 최고 기술자라고 생각할 정도로. 그거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? 오래 했죠.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뭐든 뚝딱뚝딱 금세 만들어냈던 자연이는 보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. 신문을 보니까 이만하게 금성사에서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. 그 금성사. 네, 금성사 그때 큰 기업이었죠. 대기업이지. 대기업이죠, 금성. 그걸 보고서 입사를 했어. 시험을 치고 뭐 면접 보고 그러더라고.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110볼트 전기일 때 220볼트로 다 바꿀 때야. 아, 그때가 있었죠. 예. 220볼트를 바꾸는 작업을 제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집한 거야, 이제. 네. 그때 거기에 입사를 한 거야. 서비스 센터 발령 받았어. 서비스 센터. 회사 다니다가 86년도에 이 정도로 내가 고생하는 정도면 나가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. 많이 힘들었지. 독립을 하신 거예요. 그렇지. 그 잘 됐나요? 아, 이거 잘 될 리가 있나. 조금 투자한 거, 만 원 조금 투자한 거 다 까먹었어. 1년. 기술자가 장사를 안 내더라고. 기술로 다시 돌아섰어. 그러니까 뭐 금방 또 걸리더라고. 그때는 에어컨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지. 네. 그래, 에어컨을. 근데 그거를 수리할 만한 인력들이 많지 않고 잘못된 거를 잘 찾아내지 못하니까 못 고치는 거야. 그래, 의뢰가 많이 왔어. 의뢰가 많이 오니까 일을 하다 바쁘니까 밤 새벽 4시까지 일을 해야 돼. 그러면은 그때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? 그때는 많이 벌 때 하루에 한 500 벌었어. 87, 8년도 올림픽 있을 때가 아니야. 하루에? 하루에. 아니, 잠깐만요. 그때 88년도 그때 당시에 사실 한 달 월급이 500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. 그때 기술자들 월급이 대학교 나오면 35만 원, 40만 원, 50만 원까지 갔어. 1년 내내가 아니고 한 여름. 한 두 달, 세 달 이렇게. 아, 그래도 떼돈을 보셨네요. 그러니까 집 없던 사람 집도 살 수 있잖아. 네, 그대로 또 에어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셨대요. 게다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냉난방기를 개발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여섯 개 나라로부터 특허권을 딱 획득했죠. S 기업에서 왔어. 네. S 기업에서 와가지고 그 기술을 달라. 다른 나라 것까지 다 달라. 어마어마한 제안을 한 거야, 나한테. 150.
100만 원은 아니고 150. 어? 그거를 제안하는데 그래가지고요. 아마 지금 같았으면 오케이 했을 거야. 지금 같았으면은. 네. 안 했어요? 그때는 안 했지. 해볼 거 다 해봐야 되잖아. 근데 150은 그때는 별게 아니었어. 내 마음에는. 네. 하나 만들면 한 4천만 원, 한 7천만 원 가는데 하나가. 그럼 몇 개 팔면은 뭐 1조 올라갈 것 같더라고. 1조가. 1조 올라가면 대기업이잖아. 나도 대기업을 꿈꿨었지. 그거 하나 가지고. 근데 너무 높게 잡았지. 근데 그 정도 되려면은 차근차근 시간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한데 자본이 오는 거를 잘 몰라. 자본 노트로. 그러니까 자본이 딸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조금 성급했지. 계단을 밟는데 기술만 믿고 조금 앞서간 거지. 앞서가니까 뒤에서 못 받쳐줬다고 부분들도. 커지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좀 하얀 곡 좀 타기 시작하고. 부도 낸 건 없지만 하여튼 돈이 빵 말라버렸지. 한 몇십억 됐지. 빚이. 몇십억 더 되지. 가지고 있던 집도 팔고, 공장도 팔고. 그때 심정은 처음에는 참 마음이 착잡할 줄 알아요.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다 나니까 가라앉더라고.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더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. 근데 이게 곡선이 이렇게 내려갔어.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야. 그리고 이제 빚은 청산하고. 네. 사람은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이 많대잖아. 근데 올 곳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아. 즐겨야 갔다 고향 와서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. 이게 더 좋지. 맨날 사업 골짜기 이거 싫어. 다시 하려면 안 해라. 삶의 무게를 견디고 가장 그리웠던 곳으로 되돌아온 자연인. 그런 지금 해맑고 순수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.